여러분, 오늘이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설날은 내일이고요. 작은 설날이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봄철이 되면은 아주 바쁘답니다. 잘 아시죠?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지난 설날, 예. 아, 이맘때, 작은 설날 저녁에 제가 올렸거든요. 오늘이 음력으로 치면은 오늘입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한 보름 정도, 보름 더 18이, 예, 그 정도 아마 늦네요. 늦지만 음력으로 치면은 작년에 작은 설날에 제가 올렸으니까, 예,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것을 그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글쎄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작할 때는 호기심에서 사실상 시작을 했지요. 호기심에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알다 보니까, 외화 획득이 되겠구나. 이런 참 야무진 꿈도 꿔지 돼요. 예, 저는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도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서 아직도 제가 직장을 가지고 지금 17년째, 18년차 들었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뭐 변형해서는 조금 욕심 같아서 유튜브에서는 조금 관심을 덜 두었죠. 뭐 그렇게 둬야 또 맞고, 두 가지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네, 욕심이지. 그리고 어느 한쪽을 두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또 손해를 본다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찌의 행복론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네. 꼴찌의 행복론을 왜 제가 주장을 하는가 하면, 꼴찌하는 사람은 누구가 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뒤에 간다고 해서 앞으로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또한 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네,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 뭐 따라가는 욕심이 없어서 걱정 없지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갈 필요 없지요. 네, 마음이 넉넉해서 당시 꼴찌로 사니까 네. 얼마나 그게 느긋하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의 운명론처럼 꼴찌의 행복론을 저는 추구하면서 아주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여러분 사법고시 네, 1차 시험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이 안됩니까? 외화 획득 진짜 좋은 말이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않다는 그 녹록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레센스를 받아서 피인 번호까지 받아서 광고를 달겠다는 그 로망 뒤에는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첩첩산중에 그 다음 산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사상을 굉장히 저는 깊이 생각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돌고 돈다는 이 뜻이거든요. 돌고 돈다는 이 뜻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즐거움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또 괴로움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뒤에는 또다시 즐거움이 찾아오고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윤회라는 것은. 근데 지금 좋다고 해서 내일이 좋다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간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확행,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조금 가까워다 할지 모르지만은. 네, 가서 구성원을 잘 이루시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잘 이기시며 감기 유의하시고 잘 보내십시오.